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한 6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는 중계동, 상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전주보다 0.26% 상승했습니다. 12주 연속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피하기도 했고 이런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반사효과를 얻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중개업계는 7월부터 이제 무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외곽 아파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호재도 좀 많은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호재가 있나요? 우선 지금 노원구가 입지적으로 보면은 주거 지역인데도 기존 서울 중심권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그에 비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주거 환경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공교육 시설이라든지 뭐 사회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교육열도 꽤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기 지역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호재가 더해졌다라는 게 기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것들이 개발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개발 자체가 좀 대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라는 시설들이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보다도 뭐 규모가 있고 또 선호도가 높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에 더해져서 이런 일자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꽤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고층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월계동의 광운대역 물류부지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방식보다도 훨씬 더 좀 첨단화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성공 사례를 있었던 것 같은 경우도 뭐 광명을 비롯해서 뭐 수서 또 왕십리 같은 경우도 이런 역세권이 개발되고 나서 집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일대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요인으로 조금 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 또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보다도 젊은 층들이 더 몰릴 수 있는 뭐 일자리라든지 또 학군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환경도 좋고 호재도 많은 노원구 지역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원구는 12주 연속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줄곧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해온 서초, 강남, 송파, 이 강남 3구보다도 오름폭이 좀 큰데요. 최근 노원구의 아파트값 현황이 좀 어떤가요? 노원구 아파트값은 1년 새 50에서 한 60% 정도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소형평수 위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중계동에 있는 중계 그린 아파트도 50제곱미터가 5월 6월 16일날 6억 5천만 원에 1층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됐고요. 이것을 보면 1년 사이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단지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60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 그런 소형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수요층들이 충분히 실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한계주공 3단지를 잘 살펴보시면은 58제곱미터가 4월 24일 8억 3,500만 원으로 신고가 거래가 됐습니다. 6월 들어서 호가가 9억 원이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올 초에 9억대 중후반에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14억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결국은 재건축 단지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기대가치도 갖고 올 수 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교육 여건이라든지 또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서 단순히 재건축만으로 끌고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런 호재도 같이 동반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새 50에서 한 60% 정도 급등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이 노원 인근 집값을 끌어들이는 이제 요인으로 아까 호재도 말씀해 주시고 재건축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래도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재건축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노원구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단지가 39개 약 6만 가구에 이르는 네. 상황입니다. 이들 가운데 23개 단지가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나 2030 세대 등의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계 자료를 봤더니 그 20년 기준으로 지어진 30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노원구입니다. 615개 동에 달하고요. 그 뒤를 이은 게 송파구 453개 동을 비교를 해도 단순 수치만 봐도 굉장한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재건축이 있는 이슈가 여기 이 3개동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압구정동이나 여의도 목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단지가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라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노원구는 그 지정 대상을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도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7월부터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나 2030 세대들의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노원구이기 때문에 시선이 더욱더 쏠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대 혜택도 기존보다 20%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앞으로 지금 쏠려 있는 노원구에 뭐 예전에 뭐 그래프를 보니까 엄청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도 풀어지고 또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이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상승하고 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중저가 위주의 아파트 특히나 뭐 재건축에 관련됐거나 뭐 좀 넓게 확대를 한다라면 리모델링 단지까지도 본다라면은 이런 뭐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처럼 서울 노원구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실수요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노원구의 집값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진짜 좀 궁금한데요. 또 투자 시 주의할 점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지 제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노원구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도 많지만 무조건 투자 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많은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2030 세대나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상승이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노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서울의 그 외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호재나 뭐 학군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적정 수준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급등세라는 게 좀 우려스럽고 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그 반사이 또 뭐랄까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의 그 핀셋을 피한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상당한 뭐 반사이익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쉬운 거는 아까 소형평수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지 지분이라는 건데 대지 지분이 넓어야지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인센티브가 제공을 했을 때도 충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을 쫓아서 매수를 했는데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추가적인 분담금들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무리감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실거주 관점에 그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뭐 매입을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노원구의 아파트값 현황과 그리고 호재,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송 대표님께서는 다만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대지 지분이 넓어야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인센티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시에 어쩌면 또 무리감,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좀 알아보시고 또 투자보다는 그래도 실거주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